정명훈의 마이는 스스로 움직인다. 정명훈의 벌처럼 드라곤의 그림자처럼 붙어난다. 진짜 그랬던지 그랬지나. 그렇죠.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인 자체가 인공지능이 있는 듯한 느낌. 또 하나는 이렇게 드래곤을 겁먹게 하는 벌처를 쓸 줄 아는 선수는 정명훈 선수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정말 벌처라는 어떤 그 스타일을 가장 잘 활용을 하면서 스타일리스트 정명훈 선수의 모습이 잘 담겨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정말 뭐 어느 유닛이든 잘 쓰면은 뭐 사기 아닌 유닛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토스 입장에서는 벌처 정말 잘 쓰는 테라노 경기하면 진짜 벌처 괜찮다 막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예. 네, 짜증난다는 말 많이 하죠, 정말. 네, 정말 짜증 많이 나죠. 네. 여기서 이제 짜증 시리즈가 나옵니다. 벌써 그러니까 지금 승질 났어요. 더블렉을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벌초가 무서워서 전면 선수 벌초가 워낙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 벌초가 무서워서 박세현 선수의 드래곤이 마인을 제거하러 나간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모여서 나갔는가 했는데 예, 저 큰형의 어떤 탱크의 모습만 보고서도 그냥 빼다가 예상 마인에 또 다 놓았고요. 네, 구력에 6드라곤, 5드라곤 네. 죽었고요. 나머지 하나 그냥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뒤로 안 빼고 만약에 앞으로 갔으면은 탱크에 맞아 죽었겠죠. 네, 그렇죠. 뭐 뒤로 빼니까 마인에 죽었는데 그나마 앞으로 빼서 탱크에 맞아 죽었으면 1.4에서 탱크 한 기 정도는 줄였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화들짝 놀라 뒤로 뺀 그 그림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탈락 위기에 놓였던 정명훈 선수는 살았습니다. 김인환도 살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시조도 이제 예측 불허 좀 됐네요. 경기가 어떻게 그럼요, 될지. 다음 주 해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절반 정도, 절반보다 좀 더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6회차 16강을 하게 되는데 4회차 딱 지나면은 보통은 뭐 확정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재 명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네. 하나도 없고 현재 ABCJ까지는 모두 재경기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런 구성입니다. 만약에 4경기에서 이영환 선수가 김정우 선수를 물리치게 되면 모든 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마지막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과 김정우 보십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지난 시즌 거대한 태풍을 일으켰던 이영환. 하지만 나가달라 이거죠. 앞에 이제 눈치챘어요. 이영환 선수 태풍을 위해서 이영환을 잡아냈다는 게 그렇죠. 김정우 선수에게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매력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날개를 꺾고 태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16강 이영환 대 김정우.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걸음 대한항공.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영환 선수 김창희에게 태풍의 레드 진지가 이제 한번 던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죠. 예, 이영환 선수 이제 패배하면 탈락하는 상황인데 똑같이 그 상황에 몰렸던 진영화하고 정명훈 선수는 자신의 힘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예, 그 오늘의 패배로 말미암아 8강 진출이 완전히 좌절될 수 있는 이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돌파한 두 명의 선수처럼 이영환 선수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자력 아니겠습니까? 자력! 한 경기 더지만 이전과 달라집니다만 이 패는 자력만 안 되는 건, 뭐 자력만 안 되는 건데 이어 같은 경우는 완전 탈락이고요. 김정은 선수는 기회를 뜯어 그래드리고 선수들 반은 만들어드릴 겁니다. 많다자. 네,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모두 1패로 8강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양 선수 모두 다 테란 때문에 고생하고 네, 하지만 그나마 저그전이 양 선수보다 괜찮거든요. 이런 점을 발휘를 해서 그동안의 부진 털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선수 뭐 3개 정도 4단 선수였는데 그때는 좀 옛날이었고 몇 달 전이고 지금 하나하나 다시 치스러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김정은 선수와 이영환 선수에게 그 상대전적도 2대0으로 지난 그 에버건그 16강에서도 엘리뉴스 쳤었고요. 예, 그 이후에 또 아웃사이더 S에서 그 세컨드 에디션에서 한번 싸웠는데 또 졌거든요. 예, 그런 점. 그리고 이영환 선수가 2010년도 들어와서 극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저그저는 뭐 1승 1패로 건지한 데다가 이영환 선수 원래 새 종족전 중 저그전이 특기예요. 예.
아, 대자상 진짜 이형 선수도 4가 한번 좋다 말았다 이런 얘기 나오셨습니다. 진영화처럼 살아나야 돼요. 네, 뭐 테란전과 프로토스전은 다 연패를 줬고 있지만 적은 줬고요. 김정우 선수도 최근 10경기가 5승 5패이긴 합니다만 2연승을 달리면서 나름 그 부진함을 이제 적전을 통해서 일단 승리를 해야지 그 승리 어떤 그걸 느껴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양선 와 아, 이렇게까지 벌어지나요? 어, 예. 야, 10% 이상 벌어집니까? 예,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게 그 두 쪽의 데이터에 동시작용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대 0으로 이영환 선수가 김정우 선수에 앞서 있는데. 그 앞서 있는 1승 중에 하나가 오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경기 펼치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전신이었던 엘리뇨에서 또 이영환이 김정은을 이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맵에서의 전적도 이렇게 앞서게 되는 거고요. 아, 김정은 선수의 오각형이 상당히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네. 저렇게 찌그릴 수 있습니까? 컨트롤 쪽으로 상당히 좀. 최근 경기에 어떤 데이터 하다 보니까 김정은 선수가 중장기전의 어떤 운영보다는 좀 조기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이 엘리뇨 그러니까 그 그레트 베리어 리프의 오리지널 버전인 엘리뇨에서도 김정우 선수가 이영환 선수한테 한번 졌는데 그리고 이영환 선수는 그 이긴 뭐 1승 저구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김정우 선수는 그레트 베리어 리프에서도 저구전 1패가 있습니다. 36강에서 김재춘 선수에게 2대 1로 이기고 올라올 때 이 맵에서 또 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마이너스로 작용해서 이영환 대 김정우 이영환 쪽으로 그 데이터 쪽에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뭐 실제 오늘 경기에서 이영환이 이길 것 같다 하는 이런 그 느낌 아주 그 체감상의 느낌 자체에 아주 그냥 큰 폭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자, 2009년 시즌으로 저거 다승으로 저거전 다승으로 본다면 김정우 선수가 다승은 없습니다만 승률 부분에 있어서는 이영환 선수에게 좀 처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매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양 선수들 모두 들어왔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해요. 이영환 선수 경호수는 아직 간단합니다. 치면 탈락, 박지도 진출이에요. 네, 그러나 뭐 김정우 선수는 패하더라도 뭐 2패로 몰릴지라도 탈락이 확정은 아니죠. 근데 자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탈락이나 진배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력 진출이 안 된다는 건 뭐 선수 스스로는 뭐 탈락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남은 경기가 김창희 테란더 경기죠. 김정원도 테란더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또 김창희 선수 또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양 선수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패로 뭐 탈락한 건 말고 황동대든 말고 간에 이 패 선수가 발각 가는 건 정말 어려운 경우거든요. 2승하고 떨어지기 힘들고 2패하고 올라가기 힘든 게 그동안에 거의 관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영환 선수의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보라색이에요. 자, 맵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리고 김정우입니다. 파란색 두 선수 모두 다 뭐 최근 부진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타리그 무대에서만큼은 이영환 선수도 4연소 진출이고 김정우 선수 뭐 3연소 스타리그에서만큼은 어쨌든 저력을 가지고 있는 양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8강에 올라가 푼 마음이 간절할 네. 것 같습니다. 같이 경기장에 온 진영호 선수, 진영호, 김정우, 조병철 선수만 못 나옵니다만 그 두 명이 CIA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우 살아나 진영호한테 분위기 좋잖아요. 네, 정말 그 그렇게 무서웠던 김정우 선수의 테란전이 무너질 줄에.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 올라가면서 일단 올라가고 보고 예, 8강을 통해서 뭐 테란 만나가지고 예, 충분히 이제 극복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인물도 좋은데 끼까지 저렇게 했으니까 네. 진짜 네. 아, 어머님 아주 듬직하겠습니다. 네. 든든하시겠습니다. 지금 빌드가 이제 갈리고 있고요. 이완 선수는 13풀 네,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김정우 선수는 과감하게 지금 12안 맞을 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빌드라면 사실 12앞이 좋긴 합니다. 네. 네, 구드론 상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12앞에 네. 저구대 저구전 둘 다 하이브가이가 정말 뭐 예. 보통 빨리 끝나는 건 맞습니다. 네. 10분대 전으로요. 네, 뭐 저구대 저구전이 빌드 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3풀은 운영을 하겠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경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 지난 그 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앞마당 먹네요. 그 이영환 선수가 지난 그 이맵의 그 전신이었던 엘리뇨에서 김정호 선수를 물리쳤을 때도 이영환 선수는 비교적 좀 비슷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그때도 한 12 드론의 스포닝풀 정도 지은 다음에 앞마당 먹고 이렇게 플레이했었고 김정호 선수 그때 성캐스 빌드였거든요. 예, 근데 이영환 선수의 앞마당에 이제 피해를 못 주고 슈퍼 컬러니 등등 수비라인 확립되면서 그냥 무력하게 좀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예, 김정호 선수가 멀티를 먼저 가져간 예. 예, 그러니까 그 양상이 좀 약간 반대죠. 그래도 이영환 선수는 어쨌든 13풀 앞마당이라고 하더라도 테크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요. 예, 뮤탈리스크를 빨리 띄울 수 있다는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 약간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뭐 이때 뭐 흔히 막 예, 단골처럼 나오는 그 노래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자, 저기 안쪽 있다 들어가서요. 네. 자, 손이 이제 감을 봅니다. 네, 일단 김정호 선수도 레어를 따라가지고 있고, 아, 이거는 경기 자체가 성크를 짓는다는 얘기는, 예, 일단 나는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보겠어. 라는 어떤 이영환 선수의 의도인 거죠. 자신의 테크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저글링은 분명히 김정호 선수가 셀 수가 있거든요. 해체가 빠른 만큼. 아, 물론이죠. 자, 그리고 스파 여기까지, 뭐, 별다른 교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글링 생산을 최소화하면서 아, 스파이어가 빠릅니다. 지금 이완 선수. 네.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러니까 상대 테크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는 거라면 저글링을 통해서 압박을 주던가 그게 아니라면 드론을 충원하면서 어차피 성큰 지었기 때문에 이완 선수가 드론 충원하면서 난 그런 스포 플레이 하겠어. 뭐 이런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죠. 김정우 네. 선수는. 예, 예. 저글링을 예, 전진 매치를 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어느 정도, 아, 근데, 야, 이영환 선수의 뭐, 승부 콜론이하고 그, 저그린 매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걸 득점 올릴 수 없죠. 지금 네. 정도, 이 테크트리 차이라면 말이죠. 근데, 이영환 선수가 마음 놓고 네. 뮤탈리스를 모읍니다. 근데 지금 저글링을 계속적으로 또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짜냅니까? 기본 라인은 좋거든요. 썬콘도 있고. 해처리로 아, 길막기도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영환 선수가 그 정보가 전혀 없다가 그냥 확당한 모르는데 네, 근데, 이영환 선수도 좀 대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그럼요, 이게 네. 무리를 했다가 이 저글링을 잃게 되면 뮤탈리스크도 뒤처지는데 오히려 나갑니까? 근데 이영환이? 이영환은 나갈 필요가 네, 없죠. 그렇죠. 아, 예, 이영환은 그냥 아직 움직이는 네. 시간만 그러니까, 보면 돼요. 나갈 필요가 나가면 안 되죠, 지금. 예. 뮤탈리스크로 갔을 때도 어차피 힘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저글링 낭비하면은 아예 답이 없어요. 김정우 선수는 아 지금은 그 테크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이영환 선수가 바로 뮤탈리스크부터 뽑아가지고 막 모으는 것도 좀 가능했다고 보는데 김정우 선수가 저런 형태로 저글링 다수로 입구 쪽에서 농성하면서 압박을 해주니까 예, 일단 스커즈 먼저 뽑는 예,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 라바 관리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김정우 선수가 지금 그렇죠. 압박을 해준 게 그렇죠. 예.
자, 뭐가 튀어나올지 유탈 아스커지. 네. 가운데 오버로 꿈쩍으로 오버로 잡아야죠. 본진 근처에는. 네, 이완 선수가 이제부터는 뭐 뮤탈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잘 모아야 될 텐데요. 아, 야, 이건 예.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예, 김정호 선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뮤탈리스크를 일단 모으는 데 있어서는 이영환 선수가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영환 선수가 어느 정도 아주 뭐 경기 확 기울었습니다. 뭐 이럴 정도는 분명히 아니긴 아니지만 승기 살짝 잡았어요 지금. 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상도 그렇고 화면 우측 화면에 나오는 대로요. 교전에서도 자원적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스커즈에서 뮤탈리스크 한 게 이런 것도 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정우 선수의 스커즈도 이영환 선수한테 한번 잡고 성공하긴 했는데. 완전 죽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간 흐르면은 또 HP 회복되는 거고요. 예. 자, 이영환의 스타일상 어느 정도 쌓아볼 만한 느낌이 들면 갑니다, 이영환은요. 지금은 격차를 들어가 확실히 이긴다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없어요. 이영환 선수가 유리한 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뭐 확 기우는 어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워낙 그 저그전이 역전 나오기 힘든 종족전이라 뭐 좀 더 지켜봐야 그냥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죠 김정호 선수가. 그럼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뭐 역전이 아예 안 나오는 도 종족전은 아니기도 하고 또 이영환 선수가 물론 주로 테란전에서 그런 편이긴 합니다만 뭐 과거에는 이영환 선수가 뭐 5분 본자, 2분 본자 뭐 이런 그 호칭으로 이제 그런 별명으로 이제 불린 적도 있었던 만큼 장기전에서 약점 드러낼 때도 종종 있었잖아요. 예. 결국 스컬즈의 활약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 전투 때 말이죠, 두 선수. 네. 그렇죠. 예. 스컬즈를 잔뜩 추가하는 거니까 이영환 선수가 승부를 한번 보겠다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부대 지정 이렇게 꼼꼼히 체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가죠, 이영환. 가네요. 예, 예. 저 스컬즈는 시야가 작아서 이거 움직이는 못 봤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랠리를 또 이쪽으로 찍어서 추가적으로 스콜지가 또 따라올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중간에 모르면 갑자기 훅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스커지 숫자 네. 이영환 선수 확실히 많은데 자, 끌어들이는 거 스커지 많이 또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씨 한 번 해놓고 다 찍어놓은 네. 거예요, 스콜지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 와, 근데 지금 잘 막았어요. 네. 야, 이영환 선수 뮤탈과 스커지 같이 다녀야죠. 네, 그리고 스커지한테 막혀놓으면 안 되죠. 네, 나름 기습을 하려고 했는데 스콜즈에 의해서 김정우 선수 뮤탈리스크 한 기도 안 잃었습니다, 네. 아직은. 아, 예, 근데 이렇게 자기 지정에서 저렇게 싸움 한다는 게, 예. 예, 지금 빠져. 이럴 때 네. 드론 속 가지고, 그렇죠, 예. 자, 생각만큼은 저걸, 스콜즈와 뮤탈이 함께 유기적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손해보자. 이빨 이런 데서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아, 이거 지금 분산이에요. 싸우네요. 네. 저글링으로 지금 네. 분산을 노리는 건데. 네. 자, 누가 손이빨이나 승부예요? 스콜지를! 네, 누가 손이빨이나 승부입니다. 유니카운트 비슷하고요. 그래도 지금 저글링은 일단 김정우 선수가 맞긴 네. 한데. 아, 그리고, 김정우의 모든 저글링이 움직인 반면에, 이영환 선수의 저글링들이. 저글링이 많이 남았어요. 저글링 먼저 들어가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저글링 본진 들어가면 저글링 먼저. 예, 이러면서 뮤탈리스크를 또 아껴놨기 때문에 야 이거 아직 지금 장담할 수 네. 없어 이영환 선수. 이영환이 어딨어? 이영환 수입학력 어딨습니까? 썬크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던 거예요. 안무난 자원줄 안 들어갑니다 이영환. 네, 그래도 지금 드론을 잃지 않고 막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갑자기 몸이 굳으면 어떡합니까 이영환. 자, 김정환은 마무리를 참, 예, 경기 예. 와, 말하다 숨 턱턱 막히고 네. 예. 그렇죠. 예, 저그전은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전으로 가야 이게 제맛이거든요. 근데 예. 예, 어쨌든 지금 드론 피해 때문에 아주 정말 절망적으로 지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나름 잘 막았다고 하더라도 드론 피해가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이영환 선수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어야 됩니다. 이영환 정정치 맞다 보니까 지금 막다 보니까 미네랄이 400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성금 콜로니 하나를 딱 지어놓고 있었던 것이 이영환 선수가 그 뮤탈리스 컨트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던 이런 든든한 뭐 언덕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다가 성금 깨지고 이렇게 되면 약간 그 심리적으로 틀어지죠. 네, 김정우 선수가 그렇죠. 지금부터 컨트롤 잘하면 김정우 덧칠상가 덧칩니다 지금요. 네, 저글링으로 근데 잘 막았죠. 네, 네. 지금은 김정우 선수가 손에만 살짝 봤고요. 그 이영환 선수가 어쨌든 해처리가 날아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남는 미래를 저글링
들어쌓았어, 들어쌓았어. 네, 뮤지컬쇼. 아직까지 네. 이영환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만. 어차피 비탈리스트 싸움에서는. 네, 지금까지 먼저. 네, 이영환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아. 상황이었는데. 네. 김태훈 유니카 혼자 급격히 25대로 떨어졌어요. 예, 네, 방금 전에 아 처음에 확 달려들었을 때는 김정우 선수가 좋았는데 이영환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빼면서 스코지를 순간적으로 투입한 예, 컨트롤이 정말 좋았고 예, 그러니까 이영환의 시야에는 김정우의 스코지와 뮤탈리스크가 다 보이는 가운데 교전이 시작됐고 김정우는 이영환의 스코지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뮤탈리스크 예. 차이가 좀 꽤나 보이거든요. 예. 아, 이영환 선수가 많아요. 예. 확실히 많습니다. 예. 그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방만의 공격을 시작하는 김정은데 안 먹힙니다. 이영환이요. 안 나가요. 성질 네. 죽이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이영환 선수는 저글링 계속 쓸 필요성이 있죠. 일단 가스는 남는 대로 다 예, 공중 유닛으로 뽑아내고 예, 이 상황 자체가 일단 이영환 선수가 지속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고요. 예, 저글링 뽑아내는 데는 이영환 선수가 확실히 여유가 있죠. 네. 김정은 선수는 하지만 저글링과 공중 유닛을 다 확보하기에는 부담감이 있고요. 이영환은 정말 미네랄이 남습니다.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처리하다는 좀 짓든지 하지 그 좀 네. 아니 그 지금 이렇게 아니 그 뮤탈리스크를 그냥 동수로 쭉 유지를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해철이 늘려놓으면 결국 그 힘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예, 그건 맞는데 뭐. 근데 뭐 지금 해철이보다는 일단 인구수가 막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글링을 뽑아내는 게 더 예, 나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 그런데 예. 이 영화는 공격을 선택합니다. 오래 볼 것도 없이 그냥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스쿼트 잡고 예, 공중전 잡고요. 공중전은 확실히 자신이 우위했다는 자신감이죠 예. 지금.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분명히 슈니커드 열 많거든. 조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 스쿼트 예. 갑자기 어디 간 겁니까? 그냥 공중전에서도 네. 네. 컨트롤이 이깁니다. 아, 네. 컨트롤이 정말 환상입니다. 네. 급격히 멀어집니다. 두 배 차 이상 납니다. 아, 뭐 스쿼트는 아. 정말 있으나 마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네. 이래서 프로게이머들은 뮤탈리스트 폐기 말씀을 스콜지로 못 잡아요. 네. 스콜지로 뮤탈 아, 못 잡습니다. 아, 진짜. 예. 예, 네 개 조에서 모두, 예, 재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네 개 조 모두 2승자가 있고 2패자가 있습니다만, 예, 진출 확정된 자, 탈락 확정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패로 따라 떨어질 만한 선수들, 진짜 그러니까 2판, 4판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절박하니까요. 네, 다시 한 번 이영환 선수에게는, 예, 열심히 해보자는 어떤 그런,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저그전을 통해서 예, 재경기 어떤 가능성 만들어가지고 테란전에 대한 어떤 부진도 풀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룹 뛰는데 김정우, 김창희, 이영환 박수도 저그와 테란의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승보로 테란의 저그전에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경기는요. 예, 진짜 2판, 3판 뭐 죽을판, 살판 정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네. 아 이영환 선수 저그전에서 뭐 중간중간에서 뭐 그 아스타코 모습 보였습니다만 저그전에도 분위기 이렇게 잘 이겨보는 거예요. 저그전에 원래 좋았거든요. 김정우보다도 그렇죠. 아, 4강 돌풍을 이어갔는데 아, 이번 시즌 이렇게 무너져서 안 되죠. 이영환 선수 역시 확실히 저력 있는 선수답습니다. 아, CJ의 내용과 시작되는 프로리그에서 저그전에 참여되는 김정우인데 진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우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좀 남네요. 아 정말 김정우 선수가 그 패하는 경기를 쭉쭉 봐도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진짜 안 들어요. 확 들지가 않는데 아 뭔가 진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김정우 돌파구가 네, 획기적인 뭔가 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탈락위에 모였던 이영환이 살아나고 탈락위에 몰렸던 정명은 그냥 김영환이 살아나고 탈락위에 역시 같이 허위 파란 꽃대가 더 진영을 버티고 이러면서 A, B, C, D도 이제 야 다음 주 커뮤니티 표현대로 박 터지겠는데요. 그렇죠. 완전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더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그런 스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한항공 스타리고 2014회 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구현 그리고 진영화 아우존스 그리고 택배치대를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택배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될 것 같은 지금 그 느낌이 들고요. 네, 뭐 택배 시대의
종말을 앞장서서 일부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선수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만, 뭐 오늘 패하긴 했습니다만, 뭐 박세정 선수도 박세정 이름 빠지면 왠지 섭섭하고요. 그리고 송병구도 탈락 아닙니다. 그럼요. 자, 벌써 컨트롤이 못지않 제대로 보이던 이영환 선수도 탈락이 위해서 일단은 버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오늘 경기 모두 보내드렸고, 현재까지 각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현재까지 ABC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부현, 박치원 나오고 있어요. 이영호 옆에 1패가 붙었어요, 지금요. 네, 쭉 보면은 1승 1패 선수들 2명, 뭐 2승, 예, 네, 뭐 1명, 2패 1명, 이렇게 이제 모든 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조가 상황 자체는 모두 같습니다. 2승자, 1위나, 예, 네, 진출이 확정된 건 아니고, 2패자, 예, 네, 4위나 탈락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패한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1승 2패 선수가 3명, 3승자가 팀내 존에서 나와야 돼요. 네, 어쨌든 자력 진출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다음 주에 경기가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상황까지 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8강 진출자 가려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 대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입니다. 4월 14일이네요. 아, 김구현과 이영호, 이거 리매치거든요. 프로리그에 명승부중이 명승부였거든요. 네, 뭐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서력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오늘 경기력을 감안했을 때 테란의 이영호를 잡아낸다. 더욱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전태양이도 진영까지 하면 진짜 태양 우뚝 서서죠. 미쳤죠. 예, 예, 정말 전태양 선수도 그렇고, 예, 김구현 선수도 그렇고 요즘 주목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흐름을 정말 서핑이라도 하는 이런 파도를 타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뭐 택백 닉상이니 뭐 육룡이니 뭐니 해서 누구 원타 먼저 치고 자기가 만드는 거, 선수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 봐야 8강 투어 누가 갈지, 그리고 8강 투어가 어디서 치러질지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방송 후에는 요즘 정말 뜨거운 반응, 올드보이 그냥 독립 편성해 주세요, 이런 뭐 요청도 많다고 하는데요. 돌아온 뒷담화와 강민의 올드보이가 금요일, 네. 오늘이죠. 오늘 잠시 후에 이제 방송이 돼요. 오늘 뒷담화는 이제 그 해설자들이 총출동을 해서 이번 대한항공 스타리그의 어떤 우승자나 준우승자 늘 예측해보는 온갖 저주가 난무하고,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리씨가 되는 뒷담화예요. 네, 요즘 그 올드보이가 진짜 제일 재밌는데, 예, 뒷담화도 좀 재밌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 많이 했으니까, 뭐 지금부터 쭉 그냥 켜두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방 사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이제 다시 4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7년 4라운드 첫 번째 경기 SX서울과 화승오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포스 리그도 역시 진행이 됩니다. 스페셜 포스 프로리그 인터리그인데요. 한국과 대만의 A매치 경기가 5시부터 생방송으로 펼쳐집니다. 스타리그, 그리고 돌아온 뒷담화, 강민의 올드보이, 그리고 내일 낮은 프로리그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스페셜 포스까지 정말 핵심적인 경기, 멋진 e스포츠의 승부가 함께하는 온게임넷과 함께 금요일과 토요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강 투어 위치를 정하는 그 투표를 다음 주 수요일 12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설의 엄지영, 김태형, 캐스터 형제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Job at 9 to 5, never seemed to cut it. Was too wrapped up in her to be working like I. Soon you'll see that.